내 남편을 찢어 죽여줘. 빠르게 이어질 7화 예고글을 보면 서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두 사람. 동지를 찾아 기쁜 지원과 달리 지역은 지원을 피하기 시작한다. 회귀의 잔인한 법칙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은 혼자 괴로워하는데, 한편 지원은 수민, 민원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둘만 남긴 채 빠져나오고 생각을 정리한 지역과 마주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회귀의 잔인한 법칙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그것이 지역을 괴롭게 만들게 됐다는 점, 이후 예고 영상을 통해 곧 사망하게 될것 같은 지역의 대사가 흘러나온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함께 회귀한 자와 운명이 뒤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칙이 아닐까 싶어 보이죠. 그게 또 그럴 것이 이번 6화를 통해 위검사를 하게 된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도 했고, 회귀 초반 지원에게 생겨야 할 상처가 지역에게 생기는 등 은근히 초반부터 떡밥들을 남겨놓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댓글들의 반응을 보니 원작에는 없었던 지역의 상황 같아 보이는데, 아마도 드라마를 관통하는 전개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큰 뿌리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을 알게 된 이후 지원을 피하게 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곧 죽게 될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는 지역인 것 같아 보이죠. 오히려 조금 쌓였던 정마저 없애기 위해 노력할 방법을 찾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의 괴로움들을 지켜봐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7화 예고 영상을 보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지역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지원과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예고글에서도 봤듯이 지원을 피하게 된 지역과는 달리 동지를 찾아 기뻐한다는 지원의 이후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 때문에 법칙에 대한 사실은 지역 혼자 알게 되고 그 후반쯤이 되어서야 혹은 조금 이후가 되어서야 지원 역시 알게 될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대화를 통해 알기보다는 이후 듣게 될 암소식 때문에 법칙에 대해 알게 될 지역일 것 같은데요. 직후부터 지원을 피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주할 때마다 더욱 반갑게 다가오는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지역이 될지 아프면서도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회귀 전 지원이 사망한 이후 지원을 찾은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해당 부분과 같이 이후 이어질 회차들에서도 종종 두 사람의 과거 상황들이 회상을 통해 등장할 것 같죠. 이제부터 이어지게 될 과거와 바뀐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엔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시청자들이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과거가 있을 테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떡밥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 매회 기대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은호를 찾은 지역을 볼 수 있었죠. 술에 많이 취해버린 듯 은호 앞에서 쓰러져 잠든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 앞에서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보니, 사실을 말하진 않았지만 은호에게 뜬금없이 들렸을 무언가를 흘린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예고 마지막 그쪽이 더 자격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니까 라고 말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은호를 앞에 두고 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중얼거린 지역의 말이었다면 꼭 지역이 곧 죽는다는 말과 같아 심각해진 은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죠. 아마도 해당 부분을 통해 지역과 은호 사이의 전개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시작과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은 은호, 그리고 만약 지역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은호가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보면 지역의 상황을 이용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지역을 위로하고 돕게 될 인물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지원과 지역만큼 흥미로운 친구가 되었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지역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이전 영상에 이어 내 남편의 목을 꺾어줘, 아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어질 7화 예고 속 장면을 보면 은호를 찾아간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지독한 회귀의 법칙 때문에 곧 사망할 수도 있는 삶을 얻게 된 것 같은 지역이 지원에게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지 은호를 시험하기 위해 간 것 같아 보이죠. 때문에 은호를 바라보는 지역, 그런 지역이 내뱉은 의미심장한 말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는 은호를 보며 흥미로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 이어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된 이유는 그 상황 이후에 등장한 인물 역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다시피 지역을 데리러 은호의 가게로 들어온 인물은 바로 지역의 여동생 희연이었는데요. 전혀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았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끝날 것만 같았던 인물인 두 사람인데, 왠지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은호와 희연 사이에도 재밌는 전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원작에 대해 조금 찾아보니 스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밌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원작과 같은 관계가 될지, 또 이번 드라마에서는 각색이 되어 다른 관계로 발전할 두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지역 지원과 함께 흥미로운 전개를 이끌어갈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사실 해당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된 희연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껴져서 계속해서 재밌는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 아무래도 지원과 아주 가까운 인물, 그리고 지역과는 가족인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될 인물이 희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상황 때문에 지역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 지원의 상황을 예고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면 어느 날 지역의 집을 찾아온 희연에게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버린 지역과 지원의 상황이 이어지진 않을까, 재밌는 상황이 상상되기도 하는데요. 세 사람 각자에게 너무 생소하다 못해 놀라 얼어버릴 상황이라 재밌는 핑계들이 난무하진 않을지, 에라 모르겠다, 인생 2회차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배꼽을 잡고 넘어가는 희연의 모습을 보게 되진 않을지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역과 지원이 이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희연이 된다면 해당 부분 또한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희연, 혹은 완전 반대로 관계를 알고 나서 지금과는 180도 달라진 지원 앞에서 절대 웃지 않는 희연의 모습이 이어지진 않을까, 해당 부분 역시 아주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소풍을 간 지원과 수민, 그리고 민원의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생각만 해도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상황들이 예상되는데, 자신을 가져보니 기분이 어떠냐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뱉는 민원이 등장하는 걸 보니 예상처럼 답답하고 시원찮을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장면만큼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장면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셋이서 런닝맨 게임을 하는 건지 등에 이름표를 붙인 수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름표를 뜯는 건지 수민의 머리를 뜯는 건지 수민의 머리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마도 처음부터 이제까지의 장면들 중 가장 속 시원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게임을 빌미로 일어난 해프닝 같은 상황인 건지 제대로 한판 붙게 된 두 사람의 상황이 된 건지, 해당 장면 또한 너무나 흥미로운 7화 속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남편은 이제 곧 죽습니다. 아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스페셜 성공기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졌죠.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지역에게 선을 긋는 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지원의 선택을 듣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을 때 파란 하트를 그려봤지 않았냐 말하는 지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을 긋기 위해 지원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떻게든 직진하는 지역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 같아 너무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해당 상황 이후 지독한 회귀의 법칙을 알게 되어 지원에게서 떨어져야겠다 마음먹게 될 지역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더욱 마음 아픈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란 하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자신의 몸에 하트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지원에게 알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원 역시 회귀 후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고 하트 용돈까지 받은 적이 있었던 상태라 아버지의 의도에 의해서 지영 역시 회귀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 지역을 계속 밀어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 성공개 영상 이후의 상황에서는 지역에 대한 벽을 허물고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곧 회귀의 법칙을 알게 될 거라 의도적으로 벽을 허무는 지원의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행복해질 것만 같을 그때 지역이 법칙을 알게 되고 고난이 시작되겠죠. 사실 뻔한 클리셰 같은 전개 방식이라 예상하는 상황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그리고 파란 하트 부분이 다시 등장하니 혹시 지역의 하트를 지원 이외에 다른 인물들이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파란 하트의 존재 그리고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 지역과 지연뿐이라 지역의 하트를 목격하게 되더라도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왠지 지원에게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던 파란 하트가 그려진 용돈 이야기를 지원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민원과 수민이는 전에 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민원과 수민 중 지역의 몸에 새겨진 하트 문신을 보게 된다면 흥미로운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죠. 먼저 민원을 생각해보면 파란 하트가 지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낮
대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둘이서 아주 친하게 붙어 다니더니 결국 지역과 바람이 났구나. 몸에 하트를 새겨 넣기까지 했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에 있구나. 보다 더한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때문에 지원에게 하던 것처럼 지역까지 몰래 따라다니며 스토커 행세를 하게 될 민원이 되진 않을까. 당연히 그러다 지역에게 걸려 또다시 달아나는 민원의 뒷모습을 보게 되진 않을까. 재밌는 상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잔인한 운명으로 사망하게 될 지역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파란 하트가 사라지는 혹은 누군가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에 상황처럼 민원이 지역의 하트를 발견하게 되고 운명의 하트가 민원에게 가게 된다면 지역은 살아남고 지원의 죽음을 받아낸 민원이 되어 모두가 원하는 아주 깔끔한 드라마 내 남편은 이제 곧 죽습니다 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민원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꼬리를 가진 수민이 지역의 하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마냥 화부터 내는 민원과는 달리 하트 문신을 한 지역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지원과의 스캔들 등을 만들어 지원이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충 이런 순서가 되겠죠. 회사에서 겉옷을 벗다가 노출이 됐거나 상체를 숙인 지역을 보다 우연히 파란 하트를 발견. 이후 너무나 특이한 파란 하트 문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과거 지원에게 들었던 아버지 용돈 에피소드가 떠오른 수민 때문에 지역과 지원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친하게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이 몰래 사귀고 있진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해당 상황을 근거로 지원이를 골탕 먹일 수 있겠다. 또 밉상 계획을 구상하는 수민. 이후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을 만들어 퍼뜨리는 혹은 짓궂은 소문을 만들어낸 수민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서 민원처럼 잔인한 운명을 받아낸 인물이 되어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길 애청자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6화를 통해서 이어질 7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죠. 때문에 인상 깊었던 부분들, 해당 부분들 때문에 기다려지는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인한 회계의 법칙으로 뒤바뀌어버린 운명. 가장 먼저 지원 앞에서 쓰러져버린 지역의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눈을 뜬 지역이 자신보다 지원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또 한 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7화 이곳 속 지역의 대사가 이어지고 나서는 사실 지원보다 지역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을 것 같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다뤘듯이 회계 법칙으로 인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지원에게 생겨야 할 상처가 지역에게 생기는 등의 상황으로 보아 지원에게 생겼던 암이 지역에게 간 게 아닐까 싶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장면에서 두 사람 모두 위검사를 받는 상황이 어쩌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의사에게서 어떤 말을 듣게 될 지역이 될지, 걱정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혹은 사실 별거 아닌 상황을 예고 장면 때문에 걱정하게 됐던 건지 가장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불려시 정수민의 10m 택시. 너무 충격적이라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민원의 호출을 받고 날아온 수민이 멀리서 민원을 지켜보더니 화장을 고치고 바로 앞에 있음에도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온 듯 상황을 꾸미는, 거기다 택시에 타자마자 상의 단추를 풀어버리는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도 해당 한 장면이 정수민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생각에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전설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성공했고 민원과 남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밀당까지 보여줬던 수민이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통해 드디어 민원과 수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운명 속에서 같은 상황을 선택한 민원과 수민 때문에 어떤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 두 사람의 관계인데 곧 이어지게 될 지원과 지역의 관계가 두 사람의 상황을 뒤바꾸지 않을까. 모두가 원하는 상황처럼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3. 은호의 빵맛에 녹아버린 희연. 지원을 위해 은호가 만들어준 빵을 먹고 마치 뉴질랜드를 뛰놀던 사냥이 진짜 사랑하는 남편의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여유롭게 짠 젖으로 만든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어마어마한 맛평가가 인상 깊었던 리뷰어 희연이 너무나 귀여웠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어진 예고 속에서 술에 취한 지역을 데리러 왔다가 은호와 마주하게 될 희연의 상황이 예고되기도 해서 아마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번째 장치가 되어준 뉴질랜드
네덜랜드 사냥 치즈케이크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하지만 칠화 속 마주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서로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결국 연인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을 좋아하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걸 안다기보다 이번 상황을 통해 은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며 더욱 마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사실 지원을 좋아하는 마음에 만든 케이크의 주인공이 은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더욱 재밌는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덕분에 흑화하는 희연을 보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하지만 어쩐지 기대가 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 지원의 편에서 성격마저 너무나 좋았던 희연이라 생각도 못한 반전의 모습이 꼭 등장할 것 같은 인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 은호와의 만남이 해당 전개의 시작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때문에 사실 희연을 마주하게 되며 보여줄 은호의 상황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릴 적 첫사랑이었던, 이후 다시 봐도 설레었던 사람 지원과 새롭게 다가올 인물 희연 사이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마지막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내 남편을 비틀어주게 줘 7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1. 커피 배달 온 은호를 만난 지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지혁. 은호와 함께 있는 지원을 바라보는 지혁의 장면은 초반부터 매회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대놓고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이어질 거라 예상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또 너무 예상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다른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은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지원의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곧 희연과 마주하게 될 은호의 상황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유력해 보이는 관계임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7화 이후부터는 지원과 마주하는 상황보다 희연과 마주하는 상황이 더욱 많아질 은호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자연스레 지원과 은호의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좋은 친구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혁과의 삼각관계 상황이 답답하게 이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2. 민원과 수민의 스킨십. 정말 원하진 않지만 언제 등장하나 기다렸던 바로 그 장면. 민원과 수민이 바람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죠. 민원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봐도 무방하고, 수민과의 하루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밀당의 고수 수민의 밀당으로 예상보다는 서서히 시작된 바람 1일차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증표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민안의 볼에 입맞춤을 한 수민의 행동이었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바람을 피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으니 큰 스킨십이 아니라 볼 뽀뽀만으로도 아주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점점 높은 강도의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아마 곧 함께 하루를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이전의 상황과 같이 지원에게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번 생에선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지, 민원과 수민의 뿌리를 잘라버리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급습하는 지원이 되진 않을지 많은 부분들이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3. 전설의 유도장면. 아마 가장 설렜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유도장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기기 위한 첫 시작은 일단 매트 위에 올라서서 상대를 마주보는 것. 보통은 술을 쉽게 내어주지 않지만 때론 내어주기도 한다. 어차피 못 넘길 걸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당을 잘해야 한다. 싸워야 하는데 내 힘만으론 안 될 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다 라는 좋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던 지원이었고, 곧바로 자신을 상황에 이용해 사이다 같은 회차를 만들어냈던 유카의 지원을 볼 수 있기도 했죠. 이후 이어질 회차들에서도 어딘가 막막해진 지원이 될 때 자주 회상으로 등장하게 될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시련을 넘어서는데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과 별개로 해당 장면 자체도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죠. 특히 얍얍 병아리 기합을 넣다가 으악 고라니 소리를 지르던 지원의 모습이 정말 재밌었는데, 이런 재미난 장면들이 매회 계속해서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4. 2회차 인생을 사는 사람들. 흥미롭게도 BTS 노래를 통해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마지막 지혁과 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원작과 같은 상황인 건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인데 아주 훌륭한 빠른 전개로 더욱 흥미진진할 다음 이야기들을 마음껏 기대하게 만든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문에 이어질 7화부터는 지혁과 지원의 완전 바뀐 전개가 이어질 텐데, 지혁에게는 회귀의 법칙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에게는 같은 상황에 동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부분으로 생소한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전보다 더욱 흥미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주변의 인물들 은호, 민원, 수민에게까지 뻗어 이제부터 점점 이전의 생과는 달라진 2회차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해당 부분들은 원작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각색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음이 정말 기다려지는 좋은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기대되는지
기대되시나요? 지원의 첫사랑 은호를 찾을 지역, 더욱 깊어질 수민과 민원의 관계,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